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어둠에 살고 있어요. 어둠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나 안일해요. 이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그들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너무 무방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강하게 있는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땅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육체 생각을 따라서 어떤 육체 환경을 따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유혹하고 있는데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을 받지 않도록 기도한다라는 이 기도의 의미에서 기도만 우리가 그냥 주님 부르시는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있어야 할 걸 말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 호흡을 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데 그 생명을 얻고자 노력하면서 호흡을 하진 않아요. 당연히 호흡을 할 때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고 그 호흡이 나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흡을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부담스럽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함으로써 뭔가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개념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이기려면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게 끌어와서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 뜻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또 뭐 철회하면서 아니면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산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육체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고 있지만 육체로 살고 있다고 산 자가 된 건 아니에요. 산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산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산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여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지만 그가 바로 빛 가운데 있어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새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다윗이 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 요새라는 단어는 나로 하여금 견고한 진을 거한 그
산성 속에 들어가서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나를 침범할 수 없는 게 요새입니다. 그 요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늘 평안하다는 찬양을 했지만 정말 진정한 평안이 내게 있으면은 그건 내가 요새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요새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양육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100% 그분께 맡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100% 그분에게 맡긴 자는 정말 그분을 의뢰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주께서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어요? 아말렉 전쟁이었어요. 그 아말렉 전쟁을 할 때 그 아말렉 전쟁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느냐? 바로 기도라는 걸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팔이 아파서 손만 내렸다 하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출애굽 17장에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하신다라는 하셔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걸 알았나요? 처음부터 몰랐어요. 근데 기도를 그냥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팔이 아파 그러니까 팔을 내리는데 그걸 통해서 이기고 지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게 하신 거. 반석에 그를 앉히고 그리고 손을 든 거.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아주 딱 하나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나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전쟁?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어둠은 나를 이 빛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나로 하여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내 마음에서 요동케 하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안일하게 기도 없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기도라는 개념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잠겨져 있느냐 하면 시간을 내서 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호흡이라고. 호흡은 생명을 늘 얻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호흡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잠 잘 때도 하시는 거가 기도예요. 깨어있을 때 당연히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기도도 참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방언을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 속에서 방언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얼만큼 교제가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 안에 기도하는 자세가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들어야 하는 것 같은 마음의 자세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자세는요. 앉아서 무릎 꿇고 하는 자세도 있지만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춤추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제 경험한 것 중에 제가 성령이 저를 회오리바람 속에 집어넣으면서 기도시킨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회오리바람을 든다면 내 노력이나 내가 해보려고 해서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요. 돌인데 뭘 느끼냐면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완전한 맡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돌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 회오리 바람 속에 왜 넣는가를 볼 수 있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딱 그거예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시더라고요.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다 끌어올려요. 다 끌어올려가지고 그것을 갖다 완전히 바깥으로 내쳐버리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깃털같이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배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뭐 하다 말고 갑자기 그냥 다 놓고서 앉아서 하는데 주님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몰아서라도 시키더라고요. 해야 되니까 어떤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침범을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하려고 할 때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시키시는 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찾아오게 하죠. 하지만 주님은 아기와 마리아와 요셉을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서 그때 생각지 않은 두 살 아래의 남자애들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망권세자 세상 임금이라고 말한 그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면 안 되니까 그는 구원자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비쳐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은 그걸 죽이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장소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00% 사람. 그래서 죽음 앞에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서 죽어야 될 것을 아셔요. 그 죽어야 될 상황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육체인지라 그 모든 것을 이기기에는 두려움도 그분한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 맞죠? 어저께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함.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의미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무엇으로 나타냈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거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거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건 요새 안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간 것 같지만 늘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묻고 그 인도함을 받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뭐든지 다 그 뜻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 없는 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생명이 없는 자는 내 의로, 내 힘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기도를 할 때 누가 와서 돕는다 그랬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있기를 원치 않아서 주여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이 고난도 주님 앞에 나는 맡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맡길 때 천사가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천사가 오는 이유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돕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놓을 때 천사가 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손 들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무엇을 일으키냐 하면 하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있는 전쟁에서 기도를 하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게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이 상황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용은 어디에서 한다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얘기하세요? 바다에. 용은 권세를 의미해요. 바다의 권세. 이 바다의 권세자인 용이 바다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물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물. 이 물들은 전부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가르침, 이론들.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교육으로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은 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 땅에 있는 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물. 윗물은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아랫물은 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 용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용은 이 바다를 지배하는 자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만든 이론과 계명과 가르침은 다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고 사람은 그거를 따라서 거기에 노예가 된 거고요.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들, 도덕들에 매여 살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자기네들이 그 나라 민족들이 풍습이 그 조상들이 만들어낸 또 그 시절에 있는 문화가 만들어낸 그런 것 속에 다 매여서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영적인 묶임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문화고 풍습이고 우리의 삶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악한 영들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믿는 사람 속에서 생각을 보세요. 생각에 얼마나 많은 묶음이 있는지. 내 생각을 그것들이 다 묶고 있어요. 그게 나를 한계를 정해요. 그런 것들을 메어서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리를 딱 해놓죠. 그것도 묶음이에요. 어떻게 나를 내가 정의합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알아서 나를 나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등등 여러 가지의 나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묶임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묶임? 마귀에 의한 속임수의 묶임. 내 문화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이래야만 돼 라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묶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건 너 자신을 나에게 맡기라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에게 맡기라. 나를 믿으라.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분.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실 일을 다 말해 오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말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오셔서 말씀하신 걸 다 이루셨고 그리고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시는 단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절대로 그 일을 이루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에 실패를 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방해는 해야 되거든요. 왕이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었던 걸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복을 받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드는 게 바로 아말렉 전쟁이에요. 자, 아말렉은 육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니까? 에서니까. 육체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육체의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육체의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야? 온전히 다 주님만 믿고 맡기고 의지해라 이 말인 거예요. 나의 기도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거. 그 요새 안에 산성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시간 기도하고 말겠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죠. 미혹을 받지 않게 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지 않게 해서 하는 거는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손이 절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우리 손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이거는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포기하되 이게 손이 잠시도 내려오지 않을 만큼 늘 포기되어 있어야 되는 거.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온다고요? 늘 포기. 육의 생각이 나한테 치고 들어올 때 육의 생각을 절대 안 하는 완전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손은 계속 들어야 하니까. 기도 안 하면 기도를 쉬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 내리고 있는데 손 내리고 있으면 살금살금 찾아온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자꾸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막 계획을 짜고 있고 뭐 생각이 많아요. 이게 어느새 벌써 시작이 됐나 하면 벌써 어디만큼 벌써 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로 생각 안 하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내 생각에는 이래야 돼. 자녀도 내 생각에 이렇게 키워야 되고 남편도 내가 이렇게 주장해야 되고 남편은 또 아내를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그 권한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포기.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 이게 기도인 거예요.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예, 네, 유명한 말씀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 때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예요. 전쟁에 패했을 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을 때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 암말렉과 전쟁이 이겼던 것처럼 손을 드는 포기, 맡기는 의지함. 그 속에서 전쟁은 이길 수 있었어요. 결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을 해서 사랑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기도록 이미 정해져서 예정되어져 있어서 그는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는데 이게 장로교의 티피컬 가르침이에요. 장로교뿐만 아니라 장로교에서 나온 구원파도 똑같은 그 가르침을 주고 있고 거기에서 또 14만 4천을 하는 여호와 증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장자의 자리에 앉아서 장자의 명분을 갖고서도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는 에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맞죠? 그러나 완전한 버림을 받은 건 아닌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건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 걸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행한 행실이 무엇이 잘못되었던지를 완전히 깨닫고 거기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 남은 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내고 계세요. 어떤 자이기 때문에 나를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뭔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거야.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을 때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럴 때도 거기서 말한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알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호흡처럼 주님과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겠죠. 거기까지 가셔야 돼. 거기에 무슨 목회자, 사역자, 평신도 차별이 있냐? 아니요.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상태고 그것이 그분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4장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한 주, 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한 믿음을 가졌죠. 또 거기다 한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가 무슨 세례요? 물세례? 어느 목사님한테 물세례 받은 거? 아니,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진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한 세례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나음을 입은 자가 되어야지만 세례 받은 자가 돼요. 그 피로 받은 사람은 한 자매가 되어지고 한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질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요? 한 아버지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아버지를 가진 자에게 한 가게의 줄기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그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예배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모두가 동일하게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어지고 동일하게 주님의 그 보혈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한 영 안에서 한 주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가족이 된 사람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형제를 돌아볼 때도 그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서로 돌아볼 때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자매가 그 형제가 거룩함 가운데 있도록 내가 돕는 역할을 하는데 모세는 바로 여호수아의 전쟁이 이기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도록 여호수아는 그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죠. 또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는 돕는 동역자였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부르신 거 맞죠? 근데 그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전이에요. 이 바다의 전쟁은 뭐와 뭐의 전쟁이겠어요? 말씀과 말씀의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물과 물이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말씀의 빛이 오면 빛과 어둠이 나눈 그 이후에는 반드시 물과 물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이론을 먹으면 내 영혼은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짠물 먹어서 갈증이 더 나고 더 나고 더 나고 목은 시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걸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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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걸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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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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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걸 얻고자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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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 외에는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거룩하게 지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온전해지지 이 세상에 불의한 이 세상에서 결단코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해상전, 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상전은 말씀이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내 이론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론을 뭐라 그래요? 우리 생각을 뭐라고 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하죠. 영적 전쟁은 바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론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나라고 할 때 이것은 죄인이고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이것은 나를 지배할 때 육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걸 사로잡으라 그 말이에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러면 눈물이 생명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니까 말씀이 내 가는 길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가 어찌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나의 모든 발걸음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거. 그게 기도하는 자세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를 하신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전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달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늘 부르고 사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주야 주야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찾는 거. 주님, 주님이 하셔야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혜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그 당시에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 요새 안에, 그 산성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인 거죠. 그 바깥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육신의 삶이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있어요. 내 육체 안에서의 부딪힘이 있죠. 또 부부면 부부 간의 부딪힘이 있어요. 또 바깥에 나가면 직장에서 부딪힘이 있어요. 사역 속에는 없나요? 있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부딪힘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부딪힘이 있어요. 끊임없는 부딪힘, 부모 자식 간에도 부딪힘이 있어요. 끊임없는 부딪힘은 누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디아블로스. 이간자, 속이는 뱀의 역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면 속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면 부딪히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육상전은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공중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음부가 되어지고 이 바다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과 말씀의 부딪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영혼육에서는 혼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부딪힘이 있고 또 우리 육체가 또 부딪힘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하늘에서의 전쟁의 승리와 관계가 있다.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만큼 천사가 역사를 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육체를 이기신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제 딱 맡겼을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우니까 더 힘을 얻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나아가는 길에 천사가 와서 도와야 힘을 얻어요.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릴 때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미가엘 군대장관이 와서 공중에서 나 대신 사단의 군사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군사는 이 땅에 있는 군사의 체계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군사의 체계를 주신 건 영적인 군사의 체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대가 있으면 부대장이 있고 거기에 대대리가 있고 대대장이 있고 또 중대가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가 있고 소대장이 있고 거기에 군병들이 있고, 축사사역을 하면서 배우게 된 게 다 데리고 나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데리고 나가랬을 때 나는 내 부대만 데려 나갈 수 있어. 그래. 자기에게 속한 자들만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대의 권한이 대대장은 대대를 주관할 수 있고 중대장은 중대만 할 수 있죠. 중대장이 대대장의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마귀 군대도 똑같아.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여러분 무조건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 그런다고 다 떠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에 다 이름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저처럼 뭔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거절감이 찾아와요. 그것이 거절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냥 거절받았어가 아니에요. 거절감의 영이에요. 근데 이 거절감의 영은 내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항상 사는 동안에 나는 계속 거절감을 느끼고 살아요. 부모로부터 내가 거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도 나를 싫어할 거야 생각해요. 그럼 파생되는 게 뭐예요? 잘 보이고 싶어지겠죠. 자기의 온 노력으로 그 사람들한테 거절을 안 받으려니까 잘 보이려고 뭐 열심히 갖다 바쳐요. 내 노력이 아주 눈물겹게 열심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완벽주의자가 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게 바로 거절감의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모가 다른 자식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아이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 당연지사예요. 모든 아이는 엄마한테 다 잘 보이고 싶어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이쁜 짓을 하려고 뭔가 나름 가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뭐야 그거 아니지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이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엄마가 만족을 안 해. 엄마의 만족감은 여기야. 아이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하고 해도 엄마를 못 만족시키는 걸 아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게 오냐면 항상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 이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영이에요.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해.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그냥 쭈그러들고 나는 못해요. 이러고만 있는 것 같으냐. 아니요. 저한테서 경험하면서 얻어진 교훈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더 떳떳하고 뭔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강함이 내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나의 성벽을 쌓아요. 남이 모르는 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굉장히 외모에 취장하고요. 굉장히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완벽주의가 차. 이것도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못 견뎌해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돌아서 갔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주면서 사랑했다가 그 다음에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들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영들, 거절감의 영, 낮은 자존감의 영, 거기에서부터 자기 위축의 영, 그런 거로 인해서 그 다음에 완벽주의의 영, 자기 만족하지 못하는 영,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야 낙심하는 영도 굉장히 지배를 많이 해요. 우울증이 어디서 와? 이 낙심하는 영. 결국 이 낙심하는 영이 자살을 하게 되어지게끔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가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을 원망해요. 왜 나를 낳아줬어? 부모 원망.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세상 원망. 그래서 원망하는 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비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요. 사람들이요 갈수록 더 악해지는 이유는 그와 같은 상처가 상처를 만들고 상처가 상처를 만드는데 그것을 그냥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영이 더 영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이 군대 귀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 하나가 상처가 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영들을 불러 모아서 나중에는 군대 귀신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왜? 마귀가 다 속였기 때문에. 그 속인 거에서 세상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가리키니까 나도 그걸 해결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어떤 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는 그거는 그냥 유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기에다가 채소와 곡식과 이 모든 걸 줄 때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주었어서 모든 풀도 참 유익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몸에 유익한 과일을 하나 먹어도 불안해서 제대로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유기농만 찾으시죠. 근데 유기농 얼만큼 믿으세요? 이미 땅이 더러워져 있는데 비가 이미 산성비는데
오염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유기농을 해도 유기농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다 만든 거죠. 이제는 이상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염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거기서 뭔가 다른 것들이 자꾸 파생되는 거죠. 에이즈라는 거. 옛날에는 없던 병들이 왜 나오는 거냐. 사람의 몸도 똑같은 거거든요. 죄악 속에서 그것이 생태 파괴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동성애는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신 이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같은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사단의 파괴 역사라는 사실. 동성애가 근데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근데 앞으로는 동성애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바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과연 얼마나 교회가 이기고 있느냐라. 말씀이 없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회개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말씀으로 영혼들을 가리켜서 그 영혼들이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게끔 가리켜야 되는데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그냥 당하고 있고 그냥 속고 있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인 거죠. 저주받으니까 아이를 낳는 수고, 해산의 수고를 더 하게 되어지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만 채소를 얻게 되어지는 것 같은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구약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다 세우기까지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럴 때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세상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이 세상에다가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를 이 땅에서 세웠는데 그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근본 살고 있는 자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못 가리킬 때에 그곳에 오셔서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참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 권능을 주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나서 하신 일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내치게끔 하는 일을 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둘씩 내보낸 것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죠? 귀신은 사단의 군인들, 졸개들. 귀신들이 영이에요. 거절감의 영, 낮은 자존감의 영, 원망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에요. 머리 풀리는 게 귀신이 아닙니다.
한국말로는 귀신으로 번역됐지만 원어적으로는 더러운 영이란 뜻이에요. 왜 더러운 영? 사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예요. 그러한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은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을 우리가 내어 쫓으려면 미움만 나가 그런다고 나가나요? 아니면 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저절로 나갈까요?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나가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한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주님. 그 사랑한다는 말의 고백이 이게 와서 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이 걷어내시면서 치유하시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새로운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가! 그런 거 안 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느끼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남자들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이 좋은 거야.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행복한 여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아서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결혼했는데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남편을 의지하고 있고, 남편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의지했는데 아들도 보니까 아니야.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어느 것도 약속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그걸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걸 알아가니까 내가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했어요. 근데 보기만 해가지고는 예수님은 저런 분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막 한다고 쳐요. 그러면 성도들은 다 어떻게, 저건 목사님 거야. 목사님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목사님께 다 와서 머리 대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이러죠. 그럼 누가 높아져요? 목사가 높아져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고, 권능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와야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고 내보낸 거예요. 너희도 기름을 부어주고 나가서 해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성령님 받으신 거 맞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건 맞죠? 성령이 능력인 건 맞죠? 그러면 성령이 능력이시니까 성령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의 시작이 뭐예요? 믿는 자지 거기에서 목사는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 권능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선택됐기 때문에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한다?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일 뿐인 거죠.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나팔이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나요? 못 내요. 주님이 저를 부를 때 너는 나팔수다. 부는 사람인데 내 입술에서 나팔을 부는 소리를 내는 게 지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나팔을 부르겠어요? 권능을 제자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보이는 건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 하나하나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러한 묶임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죠. 감옥에 갇힌 영혼들을 건져 끌어내야 되는 거죠. 굶주려 굶어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먹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눈물로 그 요한복음 2장을 붙잡고 기도한 세월이 몇 개월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열심으로 너무 많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2장을 저한테 새로운 터닝포인트, 주님이 저를 다르게 사역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때 주신 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었어요. 물 항아리 하나도 아니야. 둘도 아니야. 셋도 아니야. 여섯 항아리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2년이라는 세월이었는데 내 사역은 2년이지만 실제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건 10년이었어요. 그 10년의 세월에 2년을 풀어서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터넷 사역인 거예요. 그 인터넷 사역이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골방에 저 녹음을 혼자 하면서 혼자 설교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설교도 했다가 내 앞에 지금 1,000명이 있어 그러다가 누가 나 돕는 사람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요만한 녹음기 하나 놓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나? 이거 맞아? 누가 이걸 들을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사역이 바로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은 나아가서 결국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까지 이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기만 했던 거죠.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걸 본 거죠. 예수님이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걸 본 거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보여준 걸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고 모든 일을 하시는 참 구원자이심을 보는 경험을 수없이 해야지 그분을 온전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아직 되지도 않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사역하겠다고 졸업하기가 무섭게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 주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게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에 항아리가 다 채워졌을 때 떠서 갖다 주라. 그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였어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먹고 즐거워하였지만 이제 율법의 그것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먹이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구원을 같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를 갖다 주니 회당장이 더 기뻐하고 결혼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더 기뻐하더라. 주님의 결혼식 혼인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포도주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없어질 때에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죽어야 살아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만 나타내는 거예요. 육은 전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육이 향한 모든 것은 다 악하다 그랬어요. 절대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죠. 내 몫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 거 맞습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의 사람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겼으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겠죠. 믿는다고 말하고 순종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순종하지 않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순종,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종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치유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배운 건 아, 성령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죠.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령이 일곱 가지 역할밖에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완전한 영. 그것을 일곱 빛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무궁한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신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 능력을 내가 동일하게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몸을 내가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 바로 이 보배 생명을 가졌는데 가진 생명을 안 나타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아서 묻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은 나타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그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을 나타낼 때 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게 승리예요.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건 뭐가 나타난 거예요? 생명. 앉은뱅이가 일어난 건 뭐가 나타난 거예요? 생명. 손이 마른 자가 펴진 거 생명.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도 생명. 눈먼 자가 뜬 것도 생명. 전부 제자들에게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을 보여준 거예요.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온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적과 표적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바로 생명의 역사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너희가 나아가라. 그 나아갈 때 그 권능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가 의지할 것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나는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 생명을 나타내려니 내가 그 하나님의 왕국인 그 생명의 요새 안에 산성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 나갈 때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와 함께 할 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는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가 죽어야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주 앞에 나는 포기하고 주님 앞에 늘 맡기고 기도하며 묻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할 때 하늘의 지혜가 와서 나에게 처음에는 나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맡기시는 거예요. 조그맣게 몇 명? 조금 더 해서 더 몇 명? 그러니까는 점점 10부장 하다가 50부장 하다가 100부장 하다가 1000부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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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가시는 건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를 크게 부흥해서 뭔가 사람들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체를 만드는 것, 바로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에게 오늘 왜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그 생명이 전달되도록. 아멘.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맡겨질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 이름의 영광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은 바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마귀는 절대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마귀는 계속 죽이는 일만 해요. 생명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더 두려운 존재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분이 마귀한테는 두려운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죽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살 권세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죽을 권세 있으세요? 내가 가진 믿음은 죽을 권세 있어요. 그냥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 그냥 포기. 살 권세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시고 살리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거. 이것을 가진 믿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가만 두겠어요? 절대 이런 사람 가만 안 둬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죽이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결국은 내 생각을 따라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가죠. 주님은 아니 너는 유혹받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시험받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유혹과 시험은 세상에서 뭐 돈, 명예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 마귀는 이 속성을 우리한테 처음부터 심어 주었죠.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나는 아이고 또 살았어요. 이렇게 징글징글하냐. 정말 징그럽게 징그럽게 해도 해도 끝도 안 나게 올라와요. 그렇지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정말 변화시키시고 내가 죽고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생명으로 들어온 만큼 생명이 더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을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받아 기도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더 많이 받아지고 말씀 안에 많이 채워지면 성령 충만해져요. 은사 받아서 영의 눈이 탁 열려서 막 척척척척 보고 싶죠. 막 예언하고 싶죠. 말씀 충만하시면 예언 저절로 나와요. 그냥 보여요. 말씀이 열리면은요 영이 열린 거기 때문에 그냥 보이고 또 알아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 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와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뭔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 은사를 구한다면 그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내가 뭔가 살려보려고 하면 그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나한테 맡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할 때 천사는 와서 나를 돕게 돼 있어요. 나를 도와서 이 땅에서 육체의 전쟁 속에서도 천사가 와서 돕고 또 해상전에서도 말씀으로 싸울 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나가면 또 천사가 와서 돕고 결국은 이 영적인 공중전에서 미가엘과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공중에서 싸움이 있으면요 여기에 이 어두움이 딱 깔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도록 하지 못하게 막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게 뚫려요. 그리고 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게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잖아요. 바사국군이 막았다. 그 공중에 바사국이 막은 건 사단의 군세가 막은 거예요. 사단의 군세가 막고 있는데 다니엘이 21일 동안을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미가엘 군사가 와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니까 가브리엘이 소식을 갖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는데 갖고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어요.
단일 기도해서 21일 동안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게 하시는데 그 일이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돕는다. 아멘. 예수님을 뭔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알면 그렇게 싸워야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여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습관처럼 기도하신 것 같이 늘 주님 앞에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시고 모세가 그 반석이 호렙산에 올라서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포기하고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운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 천사가 와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나와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생명만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그와 같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참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고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야 될 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 땅에서 육상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상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싸움이 오직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맡기며 주 앞에 아뢸 때에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기억되게 하시옵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 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과 우리의 높아진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마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께서 이루시옵시고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시옵시고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저들 위에 임하시옵시고 주님의 영 안에서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며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요.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불러 모으셨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한 영혼 영혼들이 정말 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야 할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루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은 가나안 땅의 그 아모리 족속, 그 죄악의 일곱 족속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육적인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심을 알게 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에 속아서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그 매임이 풀어지고 그 갇힌 감옥에서부터 풀어져 나오고 굶주리고 목말라한 심령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양식으로 먹고 배부르고 목마름이 해소되어져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무리가 더욱더 많아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모든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또 주 앞에 헌금을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영혼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또 물질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립니다.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주도록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이 주님 이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이 항상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되어져서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만나는 어떠한 전쟁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모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떡강주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참으로 이와 같은 영혼들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더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이 전쟁을 능히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